1분 5개. 저기요! 아... 너 때문이잖아, 인간아, 이런 거지 뭐. 신상의 직원이 그때 같이 왔던 걔 소개시켜주면 안 되냐고. 그 이집트 여자애. 다음은 혜진이 가야지. 이제 혜진이 가야지. 혜진이가 오늘 뭐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한혜진, 성명. 별명이 재밌어. 아까 뭐 달신은 얘기했고. 한달신도 이거는 너무 웃지 마! 이거 너무하지 않아? 뭐. 키 크면 한기범이. 한기범이 닮았어. 닮았네. 야, 한기범이 안 닮았네. 한기범이야. 한신에서 그렇구나, 한신. 맞아, 맞아.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10cm씩 줄었어, 학년마다. 그래서 6학년 졸업할 때가 168. 와. 중3 때 이미 77이었고. 와. 그래서 진짜 농구를 할 뻔했어. 모델 캐스팅은 어떻게 해서 됐니? 고등학교 1학년 17살 때 TV로 방송하는 선발대회에 나갔는데 예선에서 떨어졌어. 처음인데? 근데 거기 행사를 그 주관하던 분이 지금 우리 소속사 대표님. 꽤 오래 떨어졌지만 너를 스카우트. 워낙 무대 뛰었으니까. 훨씬 더 발전할 여지를 보고 이제 뽑으신 거겠지. 자, 혜진이의 장래희망은 헬스장 사장님이야. 운동 좋아하나 보지. 운동 매일 하더라고. 운동을 매일 하니까 이제 점점 할 수 있는 게 운동밖에 없어지는 것 같아서 나중에 뭘 먹고 살지? 그러면은 헬스장밖에 없는 것 같아. 아니, 운영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것도 해, 이거 스쿼시. 뭐 중독이구나. 스쿼트.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벽에 치는 거? 이때는 스쿼트 맞췄어. 그거 몇 개나 해? 개수는 뭐 세트, 한 세트에 뭐 한 10개씩 해가지고 뭐 올리고 내리고 무게 하는데 올리고? 무게가 이제 내가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많이는 못 쳐, 한 40kg? 호동이 형 옛날에 전성기 힘 좋을 때 몇 개, 몇 킬로까지 했었어? 그것도 한 230kg 했지. 아! 나도, 저도 옛날에 그 정도 했었어. 230kg는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딱 하잖아. 우리는 동기부 떨어지는 거 그냥. 떨어지면 두 배로 힘들어. 빠져나가지고. 두 배로 힘들어. 이렇게 앉잖아. 앉으면 이 바벨이 출렁거리 이렇게. 그렇지. 이거 중심 잡아야 돼서 더 힘들어. 근데 이제 우리 그 힘을 당기가 써야 되잖아, 씨름은. 으라차서 잡치기를 하든지 배치기를 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몸을 예쁘게 만드는 것보다 무거운 거를 한 개라도 해야 돼. 그렇지. 힘을 딱 만들어야 돼. 근데 몸을 예쁘게 만들려면 작은 무게로 여러 번 하게끔 하더라고. 근데 나는 되게 무게 욕심을 내는 편이거든. 사실 웨이트는 승부를 걸 수 있는 게 바른 자세에서 무게를 올리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헬스를 딱 5년을 하고 나니까 장미란 선수가 달리 보이더라고. 너도 이제 아는 만큼 보이니까. 우리 원주 공구의 자랑. 이제 여러분 복근도 있어, 이렇게 딱 이렇게. 복근은 다 있는 거 아니야? 진짜 복근이 있다고? 있지, 그건 안 보이는 거지, 누구는. 우리 중에 복근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 한 명 없어? 몸 좋지 않나? 누가 있어, 우리 중에? 상민이 형 속옷 그거 찍을 때. 없어. 옛날에, 아주 옛날에. 야, 우리 중에 어떻게 복근이 하나. 복근은 다 안에 있어. 안 보일 뿐이지. 혜진아가 모델은 무조건 날씬해야 돼? 아니, 꼭 그럴 필요 없는데. 뚱뚱해도 돼? 요즘은 뭐 예전처럼 아주 마르지 않은 모델들도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모델이 말라야 하냐면 내가 생각해봤을 때는 모든 사이즈의 옷이 다 들어가니까. 그렇게 따지면 키 작은 사람도 모델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윤전이도 키가 작잖아. 누구? 윤전이도 키가 작잖아. 장현주 누나? 작은 게 얼마나 작은 키야? 작은 편이지, 모델 치고 70대 초반이니까. 내가 77인데 작은 편이지. 나랑 거의 뭐 4cm, 5cm 차이니까. 야, 여기 이 얘기하는데 웃는 사람 서장훈밖에 없다. 아니, 얘는 안 되지. 왜 안 돼요? 나 박순례 선생님 한복 모델 했었는데. 동양의 자금? 해가지고. 잘 어울린다. 잘 소년, 소년 옷 입은 거 아니야? 소년? 자금 동영. 아동복. 아동 한복. 단점은 키가 너무 커서인지 줄넘기가 취약하대. 이게 단점이야. 줄넘기 되게 좀 집착하는 스타일이구나. 아니, 이게 혼자 하는 줄넘기 말고 이게 크게 돌리는 줄넘기 있잖아. 근데 내가 그거를 할 때만 항상 따돌림을 당했어. 진짜? 어렸을 때. 나는 꼭 이마에 걸려. 여기는 이게 스쳐가는 것도 아니고 항상 꼭 이마에 딱 걸리는 거야. 돌리는 애들이 그래서, 작아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너무 큰 거지. 아니, 그거 이야기 나왔으니까 장훈이가 예전에 초반 때 기억나니? 키가 지금보다 한 10cm, 20cm 더 커서
농구 선수로 더 좀 세계적인 10cm, 20cm 큰 것도 중요한데요. 어? 더 좋은 피지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태어났으면 이거보다 더? 아니, 그러니까 팔도 더 길고 점프도 더 좋고 힘도 더 세가지고 진짜 세계를 씹어먹는 선수가 다시 태어나면 한번 돼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같은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잖아. 혜진이도 만약에 모델이 세계로 나가게 되면 180cm 넘는 모델도 많지. 아니야. 어? 2m 예? 정도 뛰어가지고 너무 우리는 크다. 그럼 옷이 안 맞아. 더 크게 되면? 나는 외국에서 작은 편이 아니야. 아 외국에서도 큰 편이야? 그럼 다음 세대 태어나서 키가 차라리 좀 더 컸으면 좋겠다 이런 건 없네? 어 아니 나는 다시 태어나서 너 키 몇 할래 그러면은 165가 딱 좋은 것 같아. 아. 다시 태어나도 나보다 크구나 일단. 줄인다고 줄였는데 나보다 커. 내가 4.7이거든. 역시 소문이다. 다시 태어나서 미니멈인데도 나보다 커. 와. 근데 키가 2000년대 초반쯤이었어. 나랑 장윤전이랑 압구정 로데오를 막 걷는데 그 오픈카. 운전석이 한 명, 조석이 한 명 이렇게 탄 차가 계속 우리 따라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한테 한 말이 있어. 몇 살 때야? 둘 다 남자? 나는 19살이었고 윤전이가 그때 한 21, 22살 정도 됐어. 둘 다 남자야? 어, 둘 다 남자. 뭐 입고 있었어, 윤전이는? 우리 둘 다 굉장히 타이트한 옷을 입고 있었어. 검정색 옷. 나는 완전히 타이트한 치마, 윤전이 굉장히 타이트한 이런. 혹시 모델이세요? 혹시 개그맨이세요? 다 팔려다가 혹시 개그맨이세요? 아니에요. 여기가사예요. 딱 봐도 모델인데. 딱 봐도 모델이라고? 그 스포츠가 오렌지족이었던 거야. 그래서 너한테 야, 타! 한참 유행이었잖아, 그거. 아니야. 되게 옛날이다. 오픈카를, 그러니까 꼬시려고 한걸거 아니야. 그러니까. 100%. 그 차가 어디까지 쫓아왔냐면 갤러리아 백화점 거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좌회전을 해서 노란색 건물 있는 거기까지 쫓아왔어. 그 햄버거 골목 거기. 짧은 준비했어? 그때는 2000년대 초반에 압구정 로데오는 거의 차가 한번 들어가면 나오질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왜냐면 일방통이 아니었거든 지금처럼. 맞아. 이렇게 언니랑 나 이렇게 계속 걷고 있다가 차가 이렇게 계속 쫓아붙는 걸 알고 있었지. 근데 이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 말을 했어. 그래서 우리 윤전이랑 내 표정이 이랬어. 야, 뭔 얘기를 했을까, 그치? 야. 근데 일단 멋져 보였을 거 아니야. 멋쩍해 보이는데. 멋져 보였을 거 아니야. 멋졌죠. 그래도 그 타이탄 옷을 입었다고 그러잖아. 내 뒷모습을 잘 봐봐. 예쁘지 않니? 야! 서장훈! 서장훈! 황기범 아니야? 야, 부활 김태현이다, 김태현. 김태현 아니야? 멋져. 정답! 돌아봤는데 그냥 갔어.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서? 아! 잘못 봤다! 아니야. 그런 거야. 잘못 봤다 아니야. 느낌 비슷해. 야! 야! 키만 크구나. 아! 나! 정답! 정답이지. 우리가 그 말, 이 두 남자가 우리를 쫓아왔는데 그 말을 듣고 우리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고 사실 욕이 들어갈 뻔했어. 수근이랑 되게 비슷한 생각이야. 정답! 우리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때 그 사람이야. 정답! 어? 카메라 입으로 나오게요. 저기요! 아... 알겠어, 무슨 말인지. 얄미워. 제 눈으로 욕하고 있어. 아... 이게 더 정확한 힌트를 줄게. 그 오픈카에 조수석에 있던 사람이 운전석에 있던 사람한테 한 말이야. 정답! 그냥 뒤돌았다가 돌아봐봐. 저기요! 예, 뚜껑 닫아! 야, 뚜껑 닫아! 정답! 의사들! 여긴 운전석에 있는 애한테. 아니다? 아니야. 딱 봤다? 야, 밟어. 오? 뭘로 비슷해, 밟아? 비슷해. 아니면 이거 나온 거 아니에요? 야! 야! 빨리 가, 빨리. 야, 정답! 그냥 가, 아니, 빨리 가나, 밟거나 뭐가 달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 아, 너무 기분이 나쁘잖아. 그치? 근데 더 최악이었던 아이씨, 야, 빨리 가, 이러는 거야.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열받네, 진짜. 근데 차가 너무 막혀서 그 사람, 우리 걷는 거랑 그 사람 템포가 그래가지고 언니야, 나 뒤돌아서 반대하는 거 같아. 그쵸? 바쁜 일 있었나 보지, 뭐.
근데 나 지금 떨어져서 찰나해. 근데 너무 진짜, 예의 없다. 윤주. 근데 윤주 씨는 뭐라 했어? 윤주 언니? 윤주 언니는 비방용이야. 윤주 언니가 한 말을. 아, 괜찮아. 비방. 그동안 성격으로 충분히 비방용 있어. 다 괜찮아. 비방 뭐라 했는데 떨어봤는데. 아유 그냥 우리 둘 다 욕했어. 뭐라고? 솔직히. 너 때문이잖아 이나 이런 거지 뭐. 맞지? 100%지? 그치 맞지? 야, 너 쪽이다. 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서로 떠넘겼어. 서로 잘난 줄 알아서. 언니 때문이라고 나는. 근데 그때 아마 19살이고 20대 초반이니까 사실 지금 나이에 만약 누가 그랬으면 진짜 대놓고 이런 큰일 나죠. 이런 뭐뭐 같은 게 뭐 이렇게 받아쳤을 텐데 이제 그때는 수줍고 너무 순진했던 거 같아요. 지금은 그냥 차 뚜껑도 못 열고 다녀, 창피해서. 혜진이 대시 좀 많이 받았었어? 소싯적에? 아니 나는 뭐 되게 외국에서 대시를 많이 와. 받지 않았냐고 하는데 나는 외국인한테는 대시를 받아본 게 별로 없어 사실. 되게 있긴 있는데. 뭐 있기는 있었지. 그때 어떻게 대시 받은 거야? 뉴욕에서 활동을 하려고 해서 이제 여차저차 알아보던 차에 이제 송경 언니가 먼저 뉴욕에 가서 이제 살고 있었거든. 갔는데 경언이 살던 집 근처에 피자 가게 있었어. 그래서 내가 피자를 좋아해서 아 한 끼 피자를 먹어야겠다 그래서 거기 갔어. 그래서 나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지. 그래서 경언이를 나중에 한참 뒤에 만났는데 그 피자 가게 직원이 그때 같이 왔던 걔 소개시켜주면 안 되냐고. 그 이집트 여자애. 아 이집트 느낌 있다. 크기가 피라미드처럼 커 보였나 보다. 아니 근데 보면 혜진이가 동양적인 미가 있으면서도 묘하게 또 좀 이국적이기도 하고. 맞아. 옛날에 샤크라 뮤직비디오 찍을 때 태국에 같이 가지 않았어? 그거 이제 얘기해? 진짜? 아 맞아 맞구나. 거기서 뭘로 나 코끼리로 나오라. 샤크라 찍을 때? 2000년도야. 내가 고3 때 브이 매거진이랑 해외 처음으로 촬영하는데 그게 태국 방콕이었어. 그 새로 데뷔하는 샤크라라는 팀이랑 가서 샤크라는 뭐 화보도 찍고 같이 동시에 앨범 커버도 찍고 나는 이제 내 화보를 따로 찍는 거지. 그때 사진에 김종만 선생님 찍었고 맞아. 그래서 그치? 갔는데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상민이가 그 모든 돈을 다 낸 거야. 촬영비를. 상민이 형도 그랬어? 그때 좀 아끼지 그랬어요. 내 첫 비행기를 타게 해준 사람이 상민이야. 근데 얼마나 많은 스태프들이 갔겠어. 그렇지. 그것도 심지어 외국으로. 근데 내가 그거를 아, 저 사람이 이거구나라는 거 어떻게 알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 상민이한테 가서 돈을 달라고. 무슨 일만 뭐만 필요하면 가서 그때 아, 진짜 그렇게 상민이가 커 보였겠다. 아니 그때 그렇게 사람이야. 좀 비행도 외국도 나가게 해주고 그랬으니까 지금이라도 좀 도와줘. 그래. 이렇게 사람들이 받으니까 받은 게 있으면 이거 좀 묘하다. 받은 게 있으면 이거 당연히 지금 좀 도와주고 그래야지. 야 고양이도 보호한다야. 그래. 이게 출연료 한 3분의 1 정도는 줘야 돼. 야 나중에 동화책으로 달심의 보은 이래서 책 나올 때 누가 알아? 인간이 그러면 안 돼. 받은 만큼 돌려줘야지. 시계라도 하나 풀로 가라.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태워준 게 은혜 갚은 까치 이런 거 몰라? 은혜 갚은 달심 이런 거 얼마나 좋냐? 알겠어. 넘어갈게. 내가 예전에 파리에서 쇼를 했을 때 웃음을 참느라고 죽을 뻔한 적이 있었거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너네 위해서. 아, 쇼 너네 위해서? 자, 가장 우리가 일반적인 대중적인 거 하나 던져줄게. 앞에 가던 외국 모델이 갑자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멋있게 가면서 방구를 너무 크게 껴가지고 뒤에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음을 냈어. 그래서 네가 이렇게 걷다가 앞에 있는 방구 끼서 붕 이렇게 들어설다가 왔어. 아니야. 높은 무대 있잖아. 높은 무대. 플로어 말고 높은 무대에서는 걷다 방구 낄 수 있어. 뭐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니까 아무리 빵 껴도 음악 소리가 꽝꽝 나니까 안 들려. 근데 이런 플로어는 이 힙이랑 앉은 사람 관계에 가깝기 때문에 냄새가 있기 때문에 절대 끼면 안 돼. 플로어는 절대 방구를 끼면 안 돼. 근데 잠깐 그 얘기는 넌 껴봤던 적이 있단 얘기야? 아니야.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껴본 거 같은데? 그럴 수 있다는 게 껴봤던 적이 있단 거 아니야? 아 그러면 뭐 가수들 뭐 노래하다가 방구 안 껴? 그 이렇게 볼 쏘다가 방구 안 껴? 그래서 점프 뛰는 거야, 장훈이 형 그래서 이단 점프 뛰잖아. 뽕! 뽕! 장훈이 형이 그래서 이게 된 거야. 정답! 약간 이제 워킹을 하는데 약간 좀
짓궂은 관객들이 있는 거야. 장단체. 그래서 이렇게 걸어오면 관객이 이렇게 보고 막 모델한테? 어. 막 그런 아니야.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없어. 없어. 한 명도 없었어? 없고 이렇게 대부분 이제 프론트로우라 그래가지고 관객석의 맨 앞줄에 이제 셀러브리티들이 많이 앉잖아. 유명 인사들이 많이 앉는데 그 요주 인물들이 있어요. 여러 번 이제 마주치는데 너무 막 시선을 막 너무 막 요란하게 그 모델들의 몸을 정말 막 어떻게 이렇게? 태식이 내가 딱 나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한 3,000명이 나를 쳐다보는데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어. 파리 컬렉션 걷다가 이렇게 포즈를 하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터진 거야. 어떤 상황 때문에. 나도 대충 그래. 뭔지 아, 친한 언니가 들어와봐 이렇게 갔는데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그 상황은 워킹을 하고 있었는데 신발에 문제가 생겼어. 아하. 정답! 나 인터넷에서 그런 거 본 거 같아. 어. 신발 높은 거 신잖아. 근데 막 신발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막 이런 거 있어. 얘는 한 대 맞자. 끝까지 안 넘어지시더라고. 일단 틀렸으니까 한 대 맞고 모델들이 보면은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진짜 끝까지 걸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대단하더라고. 웃지 않았으면 좋겠어. 야, 네가 제일 크게 웃네 지금. 야, 네가 신발 굽이 하나가 나갔어. 신발 굽이 하나 나가가지고. 이걸 계속. 정답. 이렇게 돼서. 신발 굽이 하나.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이러고 가는데 이걸 내가 스스로 안 하려고 계속 버티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계속 빵 터졌어. 정답! 신발 버텨서 신발꾸미 하나가 나갔는데 신발꾸미 하나가 나간 게 보였는데 너무 이렇게 힐이 있잖아. 근데 투명 신발로 이렇게 가는 거야. 투명 힐. 투명 신발. 정답! 아니야, 땡. 혜진이가 가다가 굽을 딱 떨어뜨렸지? 그 뒷사람이 가다가 이걸 밟고 넘어진 거야. 정답! 그리고 돌아오다가 혜진이한테 아니지. 정답! 정답! 이라 형 신발 줘봐. 앞에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굽을 떨궈뜨렸어. 그래서 뒤에 사람이 이렇게 해서 어떡하지 해서 뒤에 사람이 이걸 가르치고 정답! 또 뒤에 사람! 그래서 맨 마지막에 디자이너가 오면서 맨 마지막 디자이너가 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왔어. 정답! 땡! 어? 아, 없어? 뒷모델이 어떻게 한 거야? 뒷모델이 이거 아니야? 정답! 이걸 보고 잠깐! 이거 뭐야? 이거 맞지? 이거 정말 해봐요. 이거 100%야. 혜진이가 돌아올 때 굽이 이미 없어졌잖아요. 굽이 없어지니까 혜진이가 이러고 왔을 거 아니에요. 이러고 오는데 뒷모델이 오늘 컨셉 워킹이 바뀌었나? 같이 나왔어. 있는 줄 알고. 야, 워킹 왜 이래? 왜냐면 탑 모델이 앞에서 그렇게 워킹을 하니까. 끝까지 다 이러고. 그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갔는데 그 굽을 신발 굽을 앞에 굽을 갖고 간 거 아니야 이렇게? 뒤에 오던 수습하던 모델이 가방을 들고 있었어. 가방을. 이제 대충. 자, 이거 정답 뭐 다 나왔잖아. 그럼 해가지고 가방 들고 있다가 자기 가방에 넣었어. 맞아. 정답. 근데 그게 너무 웃긴 거야. 왜냐면 웃기지. 내가 이렇게. 돌았는데 그거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되게 프로페셔널 아니야. 가는데 이렇게 숙이는 건 자기 오상에 기술을 써야죠. 이렇게 돌아오면은 아니지. 의외로 런웨이에서 웃음 터질 일이 많지, 혜진아? 의외로.
많아. 어. 이제 모델들이 뭐 보통 뭐 7시, 8시 디너쇼 같은 거나 이런 걸 하면은 우리 사실 아침 막 오전 9시, 10시에 모여서 준비하거든. 어, 옛날엔 대기 시간이 더 길었어. 근데 모델들이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제 막 선후배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잡담을 많이 하잖아. 쇼 하기 직전에 무슨 얘기를 했는데 막 너무 복근이 땡겨서 허리를 못 필 정도로 웃긴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한 당사자랑 마주치잖아? 그럼 진짜 그렇지. 미칠 것 같은 거야. 근데 맞아, 그게 맞아. 배운 주범이 그때 윤주 언니였어. 모든 주범은 윤주구나. 윤주 언니가 씨앗이야. 악의 근원이야. 되게 이렇게 야하고 더러운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얘기를 막 뒤에서 쇼하기 전에 듣다가 우리가 그때 되게 이브닝 드레스와 주얼리가 함께하는 그런 쇼였어. 벌써 웃기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델들 한 30명인데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다 뭐 29명이 세팅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롱 가운 같은 거 입고 막 이렇게 하고 계속 대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마지막 모델이 들어올 때까지. 근데 윤전이 이렇게 나갔다가 이렇게 드레스를 막 이렇게 하고 나갔다가 턴을 이렇게 하고 딱 돌아오면서 29명을 보면서 터진 거야, 자기가 우리를 보고. 아, 갑자기? 자기가 터진 거야? 자기가 터진 거야. 안 되지, 원래. 어. 윤전이 우리를 보더니 이러면서 막 어깨 춤을 추면서 들어오면서 우리 진짜 거짓말 안 해. 29명이 우리 다 이러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 근데 그게 컨셉처럼 멋있을 수도 있겠다. 이게 웃을 수도 없어, 소리 내서. 너무 막 바이올린 막 이런 거 막 나오니까 막 뚝딱 그래서 그때 연출하셨던 분이 지금 우리 소속사 대표님인데 진짜 너무 많이 혼났어. 디자이너가 엄었다고 우리 때문에 쇼를 망쳐가지고. 아, 그건 디자이너가 센스 있게 나갈 때 자기도 이러고 걸어 나갔어요. 원래 컨셉처럼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게. 그치 우리. 다음 문제. 내가 늘 식단 조절을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 결국에 이 경지까지 오르더라고. 식단 조절을 하도 하다 보니까 공중 뭐야? 왜 웃어? 밥을 생각하다 웃긴 생각. 식단 얘기해줘. 조절. 똥이 녹색이야. 생각을 혼자 했어. 저도만 먹으니까. 주로 뭘 먹어? 식단 조절을. 주로 할 때. 뭘 먹는지 잘 생각해봐봐. 다이어트 할 때 뻔하잖아. 닭가슴살. 응. 고구마. 응. 8개월 동안 닭가슴살만 먹어봤기 때문에 알아. 나만의 닭가슴살을 맛있게 먹는 방법과 쉽게 먹는 방법을 알아. 뭐 갈아 마신다든지. 아니야. 경지에 네. 오른 거니까 모든 음식을 상상했는데도 그걸 먹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어. 그게 경지 아니야? 그랬으면 좋겠다. 자, 정답. 닭을 살아있는 뭐야? 상태에서 가슴살만 발라낼 수 있어. 닭이 네. 움직이고, 닭은 움직이고, 생명을 건너지. 아, 닭가슴살 아니야. 아니야? 힌트를 주자면. 음식을 볼에 저장하는 법을 배웠어. 잘하면서. 대세김질이라지, 대세김질. 아, 정답! 계란에, 계란. 달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계란 쌀만 드시더라고. 달걀에 관한 거야. 그래서 단백질이니까 흰자만 드시는 분들도 있고. 달걀을 품어서 알을 깨나? 달걀을 먹는데 이 달걀이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아, 어떻게 분별해 그걸? 정답, 정답. 반숙, 완숙을 정확한 시간에 결정한다. 아니야. 맛. 달걀의 맛. 달걀의 맛이 이게 지금 나온 지 닭에서 나온 지 며칠 된 거를 내가 다 알아. 딱 먹으면 요거 3일. 유정난 그런 거. 요거 일주일. 오래된 정답. 거는 가라앉고. 이 달걀을 낳은 닭의 생각을 읽을 수 있어. 사이코메트리라는 거지. 달걀을 먹으면서. 아. 정답. 달걀 먹고 그 알을 놓은 닭 종류를 안다. 닭 이름을 알아봤죠. 그러니까 닭 순타기. 왜냐면 뭐 이게 닭고타기. 다이어트에서 시작된 거니까 식단 조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흰자를 먹게 되면 단백질이 좋지만 이게 심심하거든.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금에 찍어 먹어야 돼. 근데 너는 그냥 먹어도 짠맛을 느낄 수 있는 경지에 도달했어. 정답. 소금 안 먹고 그냥 흰 달걀만 계속해서 한 달 내내 먹다 보니까 거기서 짠맛, 단맛이 다 구별이 되는 거야. 이게 나도 놀라울 정도로 미각이 살아나더라고. 완전히 그렇지. 그래서 물도 밖에서 못 마셔. 왜? 물맛도 다 비교가 되는 거야. 와.
아예 간을 아예 안 한 걸 한 달 동안 먹다 보니까 이게 물 맛이 어떤 건 조금 더 비리고 맞아. 어떤 건 조금 맞아. 무겁고 가볍고 어 그거 때문에 물을 못 먹는 거야. 한식 대첩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심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럼 어느 정도 이제 대가분들 경지에 도달하는데도 진짜 그 앞두고는 한 달 내내 소금을 안 드신대. 완벽하게 심심한 컨디션을 만드시는 거야. 그렇게 해서 또 그러면 정말 예민하게 또 다 파악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까지 다이어트 하고 나면 그 기분이 어때? 그렇게 다이어트 하면서? 점점 너무 더 힘들어지고 난 솔직히 30쯤에 은퇴를 하려고 그랬거든. 이렇게 모델 활동 오래 할지 몰랐어. 그러니까 이제 살이 계속 점점 더 많이 찌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운동량은 더 많아지고 이제 먹는 거는 더 타이트하게 먹어야 되니까 이제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다이어트가 너무 힘들 때는 진짜 빨리 은퇴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